네, Ask Me Anything. 오늘은 승무원들이 내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댓글에서 저희가 뽑아온 몇 가지 중에 일단 1번 이코노미 좌석 모닝캄 승객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닝캄 승객부터 나오죠. 그쵸,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MP라고 해서 우리 모닝캄 프리미엄, 그 다음 MMC라고 해서 밀리언 마일러 클라우 이분들 당연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모닝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등급은 나오지만 저희가 특별한 서비스는 없죠. 예, 없어요. 네, 그런 모닝캄 승객은 따로 기내에서는 서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코노미, 탑승, 스카이패스 회원도 생일에 타면 승무원분들이 생일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어떤 분은 뭐 내가 이런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오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스카이패스 회원이다. 그러면 생일에 날짜는 안 나오고요. 네, 연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뭐가 나오냐면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맞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 이분이 오늘 생일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마일리지로 탑승한 승객과 유상 구매한 승객을 승무원이 구별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저희한테 정보가 오는 거는 아이업 승객만 저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마일리지로 구매를 했는지 뭐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특별 승객이나 승객의 정보가 각각 항공사만의 정보인가요? 아니면 항공사끼리 공유를 하나요? 항공사의 등급이나 이런 것들 알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항공사만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항공사끼리 서로 정보 공유는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스카이팀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타 에어라인에서 아주 하이마일러이시면은 저희 대한항공 탑승하셨을 때 그분의 하이마일러인 경우에만 탑승 정보가 저희한테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항공사마다 조금 그 레벨이 다른데요. 그 스카이팀끼리는 뭐 T1, T2라고 공통된 그 레벨이 있어요. 그 아니면 그 정보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A1, A2. 아, 네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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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코드화해서 맞아요, 알려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디죠? 다섯 번째입니다. 네, 비슷한 경우인데요. 대한항공 홈페이지가 아닌 스카이스캐너 같은 대행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한 승객도 승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구매를 했든 상관이 없이 그 스카이팀 회원이시면 저희한테 그 회원 번호가 오면서 정보가 같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승객 생년월일은 안 나오는 건가요? 저 계속 궁금했었어요. SHR. 이분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전문 용어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Special Handling Request. SHR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맥주나 와인 시킬 때 승무원분께서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거든요. 라고 쓰셨어요. 내 생년월일 안 나옵니다. 맞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그치? 개인정보라서 승무원들은 그분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애매한 경우에는 한번 먼저 여쭤봤던 것 같아요. 혹시 연령이 어떻게 되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떤 그 서류를 가지고서 딱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불만 저희가 레터 쓰신 승객이 기록에 남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칭송 쓴 승객도 기록에 남나요? 몇 번 썼는지도 남나요? 등등 있었는데 전혀 안 남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불만 승객도 불만 레터를 몇 번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칭송 레터 쓰신 분도 기록에는 남잖아. 그 SHR 밑에 그 승객 이름 밑에 칭송 레터 쓰신 것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서제스처만 나오는데. 아, 서제스처만 나오네. 그러니까 제안과 컴플레인만. 그래서 그 VOC 헷갈렸다. VOC면은 컴플레인이고 VOS는 제안이죠. 제안. 맞아요. 맞아. 네, 이렇게 칭송은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네. 괜찮아요.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네. 오드리 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승무원은 내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에 대해서 Ask Me Anything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